포르쉐가 자사 최초의 순수 전기 SUV 마칸 일렉트릭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했습니다. 순수 전기 모델로 새롭게 돌아온 2세대 마칸은 진보적인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전형적인 포르쉐 퍼포먼스, 긴 주행 가능 거리와 높은 수준의 일상적 실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낸 비율과 포르쉐 디자인 DNA에 힘입어 마칸 일렉트릭은 더욱 역동적이고 지배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닛의 얕은 굴곡과 뚜렷이 두드러진 윙은 심지어 정지에 있을 때도 길이 4,784mm, 너비 1,938mm, 높이 1,622mm의 SUV의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안겨줍니다. 마칸 일렉트릭에는 최대 22인치 휠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서로 다릅니다. 이전 모델보다 86mm 늘어난 휠 베이스는 짧은 앞뒤 오버행과 조화를 이룹니다. 헤드라이트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4포인트 주간 주행 등을 내장형으로 적용해 차체 너비를 강조하는 상부의 평면 라이트가 한 부분을 구성하고 옵션인 매트릭스 LED 기술을 탑재한 메인 헤드라이트 모듈이 나머지 한 부분으로서 살짝 낮은 위치에 자리합니다. 포르쉐 특유의 플라이라인은 평평한 리어 윈도우와 일체형 유닛을 형성합니다. 이는 독특한 측면 블레이드를 갖춘 프레임리스 도어와 결합해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강력하게 두드러진 숄더 라인은 차체 후면부의 강인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포르쉐 로고는 3D 라이트 스트립의 중앙에 자리 잡습니다. 마칸 일렉트릭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높은 수준의 실용성과 고품질 장비, 그리고 넓은 실내 구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퍼포먼스 SUV입니다. 특히 전동화로 인해 마칸 일렉트릭의 트렁크 용량은 더욱 커졌습니다. 트림과 탑재한 사양에 따라 2열 시트 뒤쪽의 트렁크 용량은 최대 54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보닛 아래에는 84리터 용량의 두 번째 수납 공간인 트렁크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전체 수납 공간은 이전 모델 대비 127리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2열 시트 등받이를 완전히 접으면 차체 뒤쪽 수납 공간 용량은 1,348리터까지 커집니다. 더불어 2,000kg에 이르는 최대 견인 중량은 마칸 일렉트릭의 실용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트림과 사양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 포지션은 이전보다 최대 28mm 낮아지며 레그룸이 늘어난 2열 시트의 포지션도 최대 15mm 내려갔습니다. 일체형 블랙 패널이 넓게 펼쳐진 콕핏을 더욱 강조하는 실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포르쉐 그 자체인데요. 센터 콘솔 디자인은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낮은 포지션을 한껏 강조합니다. 또한 넓은 윈도우 면적은 밝고 개방적인 느낌을 줍니다. 최신 디지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동시에 실내 온도 조절 장치와 에어컨 등 자주 쓰는 장비는 편의성을 고려해 아날로그 타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심하게 디자인한 운전석과 도어 스트립에는 일체형 LED 조명이 자리합니다. 이 LED 라이트 스트립은 앰비언트 라이트 역할은 물론 탑승자와 교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승차를 반기는 웰컴 기능과 충전 과정 표시 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의 연계 등 각종 정보와 경고 안내도 제공합니다. 마칸 일렉트릭은 독립적인 12.6인치 디스플레이와 커브드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10.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등 최대 3개의 스크린을 탑재한 최신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오퍼레이션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옵션인 조수석 전용 10.9인치 스크린을 통해 동승자도 각종 정보를 보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 또는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에는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됩니다. 내비게이션 화살표와 같은 가상의 시각적 요소들이 실제 주행 환경과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 10m 위치에 보여지며 이는 87인치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마칸 일렉트릭은 최고 출력 470kW, 최대 토크 115.2kgm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마칸 터보와 408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 최대 토크 66.3kgm을 발휘하는 마칸4로 구성됩니다. 마칸4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2초 만에 도달하며 마칸 터보는 단 3.3초의 시속 100km 가속을 끝냅니다. 두 모델의 최고 속도는 각각 220km/h과 260km/h입니다. 전기 모터는 차체 하부에 탑재한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 총 100kW시 용량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이중 최대 95kW시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는 포르쉐가 800V 아키텍처를 탑재해
새로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의 핵심 요소로 마칸 일렉트릭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DC 급속 충전 출력은 최고 270kW이며 적절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약 21분 이내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전기 모터를 통해 최대 240kW의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통합 컨버터는 무게를 줄이고 공간도 절약함으로써 마칸 일렉트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신적으로 크기를 줄인 IP는 내장형 AC 충전기, 고전압 히터, DC-DC 컨버터 등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복합 주행 가능 거리는 마칸 4가 613km, 마칸 터보는 591km입니다. 마칸 4와 마칸 터보는 모두 사륜 구동으로 동력 장치를 통해 두 개의 전기 모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전자 제어식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는 기존 사륜 구동 시스템보다 약 5배 빠르게 작동하며 슬립이 일어나더라도 100분의 1초 이내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동력 분배는 선택적 구동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합니다. 리어 엑슬의 전자 제어식 디퍼런셜 록 시스템인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도 마칸 터보의 트랙션, 주행 안정성 및 측면 역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한 마칸 일렉트릭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탑재됩니다. 이는 스틸 스프링 서스펜션에도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며 폐짐은 이밸브 기술을 적용한 댐퍼도 포함합니다. 더욱 확대한 댐퍼 맵 덕분에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성능 사이의 스펙트럼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마칸 일렉트릭은 올 하반기 중 고개 긴도 예정인데요. 마칸 4의 독일 현지 판매 가격은 84,100유로, 마칸 터보의 가격은 114,6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국내 출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출시 모델 및 가격 정보는 미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